업셉피티드라고 나오네요. 업세트? 업셉피티드? 업셉피티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안녕하세요. 네. 족쇄이죠. 이한테도 돈을 받았고, 대원한테도 돈을 받았는데, 소년이한테는 소년이를 배반을 하면서 소년이 정보를 대모산한테 넘기고, 또 태권사는 대모산한테도 비용을 좀 받으면서도 대모산의 고소고발에 대한 영상을 예니천보울리가 나림한테 넘기면서 자기도 거기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게 제 얘기의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이제 도움을 준 적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예. 나침반이 예, 도움을 줬다는 거, 또 비용이 전달됐다는 거. 한인사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어도 흩어져 살기 때문에 모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광복절, 3.1절 기념식, 바자회보다 가장 많이 모일 때는 한국에서 유명 가수가 올 때입니다. 저도 이름은 잊었는데 효녀 가수 공연 때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그야말로 장날 축제입니다. 갑새 같은 양아치 건달들 다 이럴 때 보게 됩니다. 놀 때는 틀림없이 얼굴 보이죠. 고향이 그리워서 한바탕 노래 같이 따라하고 마지막에 아리랑 부르면서 같이 울고 합니다. 이민 생활에 서러움을 달래는 거죠. 교포사회는 정말 억척같이 일합니다. 미국은 노동력을 중시해서 차를 고치면 부속값이 30불이면 노동력값 레이버 차지가 50불 나와서 다들 돈 아끼려고 집에서 엔진 오일 갈고 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세탁소, 페인트, 식료품, 야채상, 식당 등등 한국 사람들이 휘어잡습니다. 갑새같이 주댕이만 나불대면 누구도 상대 안 하고 지금처럼 국가가 주는 생명선에 의존해서 연명할 뿐이죠. 제 생각에 스티브 선고 김 이 사람은 확실히 장애가 있고 장애 덕분에 50대에 베리 로우 인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 추측입니다. 장애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보여주면 되겠죠. 갑새 말대로 미국은 어린이, 장애인, 애완견이 판치고 삽니다. 한국도 요즘 보면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더군요. 갑새에게 같은 미국 교포로서 충고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재미교포 얼굴에 똥칠 좀 고만하라고. 왜 쥐뿔도 상관없는 고국동포 일에 껴들어서 성공한 척, 부자인 척, 유식한 척, 잘생긴 척, 어그로 끌고 나불대는 게 정말 보기 힘든 말종입니다. 페더럴회의에서 내가 씨발 그냥 처트시간 처트시라고 씨발로 돈만은 실자 자기가 찢어가지고 반드시 울 거야 씨발 씨발 연병을 하네 병신 씨발 이 새끼들아 다 뒤질라고 빨리 안 나와? 아파요 이 새끼 정신을 봐 이 새끼야 이 새끼 왜 우는 거야 병신이 왼쪽이십니까? 왼쪽이십니까?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